벽암 남살고 예언서 극락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락가, 즐거움이 극에 달하는 노래, 근래 근래 극락 승국, 가까이 온다 가까이 온다, 극락을 이루는 승리의 나라. 근래 극락 소식, 가까이 온 극락 소식, 좌청 원견 고대, 왼쪽에서 들리고 멀리 보인다. 고대하던 극락 소식 후련히 온다. 원리 자장 오리구 멀리 깨달음이 있다. 스스로가 길게 여긴다면 아랫목에 있는 깨달음의 나라에서 극락을 향해 멀리 발휘됨을 헤아리는 때다. 전 세계적인 낙원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일자 종행 출범. 일자가 종행으로 된 것이 출범한다. 일자가 종행으로 된 것은 열십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땅의 역사가 아홉 수까지 펼쳐졌습니다. 구, 아홉 수까지 펼쳐졌는데 이제 하늘의 수, 이제 십승, 십의 수가 펼쳐질 때입니다. 완성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개 신앙 지침, 한 개의 신앙 지침, 절대적 비폭력. 그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믿음의 신자가 아니다. 원형 이정 구원선, 으뜸으로 형통하는 이로움의 곧은 구원의 배 아리랑 동산, 노아의 방주, 노래 아리랑의 방주, 배를 본뜬 배 모양이다. 아리랑 동산 부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배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열려 충요 승만 벌리는 여성성 마음 중의 효로 타 찬다 무변대해 법률시 없는 가변의 큰 삼수의 어미의 사람 떠 흐르는 때다 풍랑 파도 요마발 풍랑 파도 물결 요산 바귀가 발동한다. 신천 독공 불구태, 믿음의 하늘, 도타우맨 장인은 아니다. 사람으로 갇혀 뛰어넘어 그쳐 패하는 길이다. 큰 덕에 섞이고 섞이는 세상이다. 풍타지옥 랑타죽, 바람개비 권능의 고물에 간다. 망치고 망치는 삼수의 어진 권능의 고물에 망치고 망친다. 극기 우세의 인재고 이기는 몸은 또 세상을 참는 석임으로 간다. 신천 1월 갱견 새로운 하늘의 날 달을 다시 본다. 산수 전송 송계, 산수 앞에 묵자의 공평함, 묵자의 공평함을 다시 연다. 구궁 가일 아인, 절에 라엘리안 철학을 더하는 하나의 아세아의 사람이다. 명심불망 수종, 새기는 마음은 아니 망한다. 마음을 지켜 쫓아라. 말세 성군 용천박. 말세의 성스러운 임금의 얼굴, 하늘의 목자는 판문점에 있다. 아방 인생 불고, 나는 나라의 사람의 생을 아니 돌아본다. 전 세계적 국경을 없앤다. 신천자 생지각인,
말씀의 사람은 하늘 사람이며 다음을 아는 깨달음의 사람이다. 지천자 사무지가 땅을 하늘로 하는 사람, 죽음 없는 지혜의 깨달음이다. 신천자 종묵, 말씀의 사람은 하늘 사람으로 쫓음의 목자이다. 신지 자상 대제 생멸사 차제, 말씀의 사람은 땅의 사람 모양이며 절에 다시 나아 죽음을 멸하기 위해 있다. 중대 화문 왕례자 중간에 대화합의 판문점으로 갔다 오는 사람이다. 재림 예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신백 안백 백화계에 마음이 희고 눈이 밝으니 시게 된 꽃이 판문점을 연다. 심생 용천 부열부열 마음에서 낳는 삼수의 길 힘의 샘물 펴 벌린다 펴 벌린다. 궁상각징 우금성 궁을 헤아리는 상투 분다. 날갯짓 이제 왕중의 왕소리다. 청하 일곱 운초고 삼수의 푸른 대장기 새 하나의 구분 구름 닮은 높음이다. 우수 사료 폐문심 근심 근심의 생각 생각에 닿는 문의 마음이다. 화기 동풍 폐문계 화음의 기운이 동방의 바람으로 닫힌 문을 연다. 심화 리류 선굽계 마음이 환히 떠나 흐른다. 하늘이 나라의 경계이다. 천주 시위 금속실 하늘이 주를 모시고 지키는 금속실 동방 연수석 승부 동방의 연수석 높은 부자이시다. 양인 수복 기비야 두 사람의 목숨의 복을 어찌 견주랴 예수를 천강 무로 산풍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슬 38선의 풍년이다. 진인 거주 양백백 참 사람을 살리고 살리는 두 백이시다. 라엘과 신선을 일컫는 것입니다. 산풍하리의 38선의 풍년은 사람이 옳은 깨달음의 뜻이다. 무국대풍, 없는 곡식의 큰 풍년이다. 의식의 풍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불청전백지의 아니 듣고 구르는 희게 가는 설립의 날의 마음이다. 불각방도군자 심각, 아니 깨닫고 찾는 길의 군자 마음으로 깨달으라. 이렇게 극락가에 대해서 설명됩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